편입 홍보는 공통의 얘기예요. 이거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인강에서 설명했을 겁니다. 자, 한번 보시고. 자, 서울 학생들 잘 보세요. 이런 여자면 사귀어야 됩니다.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자, 보세요. 남자친구 너무 힘들어요.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. 옆에 갑니다. 자기야, 나 이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. 다 같이 어떤 여자? 순진한 여자. 웃어라 빨리 시작. 다시. 자, 자기야 나 이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. 어떤 여자? 순진한 여자. 자, 또 이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 순진한. 시작. 그렇죠. 선생님 같은 사람. 자, 나이에 비해서만 순진한. 근데 순진한의 뜻도 있지만 이게 순진한 사람은 솔직하거든요. 이게 다 돼요. 순진한, 솔직한. 시작. 순진한, 솔직한. 그렇죠. 다 정리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설명해놨죠. 감각이 날카로우면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대부분 솔직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됐고요.